더. 이 근육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가무치 TV. 안녕하십니까, 가무치 TV의 김성희입니다. 오늘 영상 허리 2차 운동을 도와줄 시 물리치료사 노현미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기미보건병원 물리치료사 노영빈입니다. 오늘은 허리 디스크 수술이나 신경 차단 수술을 하신 분이 초기에 할 수 있는 운동 두 가지와 그런 신경학적인 증상 없이도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두 가지 해서 총 네 가지 운동 준비해왔습니다.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이나 신경 차단 수술 하신 분을 위한 운동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 운동은 허리 돌리기 운동입니다. 이렇게 바로 누운 자세에서 시작하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줍니다. 다리를 모으고 어깨를 이제 꼭 붙여줍니다. 이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아주 조금씩 부드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회전을 해줍니다. 그리고 범위가 최대로 가게 됐을 때 눌러줍니다. 이 상태에서 20초 유지해줍니다. 그렇게 오른쪽 한 번, 왼쪽 한 번, 세 번씩 총 여섯 번 진행하게 됩니다. 너무 유연하거나 처음부터 통증이 크게 느껴지시지 않는 분들은 이 정도 범위가 스트레칭이 된다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분들에 한해서 왼쪽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 다리를 쭉 펴시고 다리를 살짝 띄워서 옆으로 넘겨줍니다.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본인의 다리를 강하게 눌러줍니다. 똑같이 20초 3세트 유지해주고 반대쪽까지 해서 총 6번 진행하게 됩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이 운동의 효과로 아래쪽에 있는 허리 뒤쪽의 근육들을 충분히 스트레칭 할 수 있게 됩니다. 두 번째 운동입니다. 두 번째 운동은 허리 이제 보조기 차신 분들이 하기 좋은 운동입니다. 허리 움직임이 크게 있진 않은데 뒤에 허리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들을 충분히 스트레칭 시켜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. 뒤로 천천히 가볼까요? 그렇죠. 돌아오고 이렇게 앞뒤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해주는 운동이고요. 그리고 이 운동을 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허리 근육들이 충분히 스트레칭 될 수 있고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일어나시고, 이거는 당연하게도 하면 할수록 조금씩 범위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항상 갈 수 있는 범위를 체크해 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허리 살짝 넣어 볼까요? 안 되네요. 돌아오고. 네. 이 운동은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올라오시고. 아, 네. 자, 이번에 하는 두 가지 운동은 본인이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저리는 그런 신경적 증상이 없음에도 허리가 평소에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한 운동입니다. 처음으로 하는 운동의 이름은 한글로 번역하면 고양이 낙타라고 그렇게 되고요. 처음에는 배를 동그랗게, 몸 동그랗게 걸어볼까요? 최대예요. 이렇게 하고 다시 쏙 넣어요. 쏙 끝까지, 끝까지 갈 수 있는 끝까지 깔끔히 피고,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쏙 내려가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. 그렇죠. 오, 이거 맞아요? 네. 이 동작을 할 때 구부러질 때 2에서 3초, 쏙 들어갈 때 2에서 3초, 이거를 7번 정도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. 그 이상 해봤자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해줌으로써 허리 뒤쪽에 척추끼리 부딪히거나 할 수 있는 그 마찰력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이 흡사하게 고양이 칸 할 때 그런 자세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했을 때가 고양이라고 하고 쭉 올렸을 때가 낙타라고 합니다. 이걸 영어로 캣담의 운동이라고 합니다. 두 번째로 하는 운동은 요근 스트레칭입니다. 이 요근 스트레칭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 근육이 짧아지기가 쉽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골반이 기울면서 배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이 많이 굽게 되고 목이 좀 앞으로 나오면서 요즘 사람들이 서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서 있게 되는데 이때 요근이 많이 짧아지기 쉬워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. 이제 요근 스트레칭을 할 때에는 오른쪽 기준으로 왼쪽 발 앞으로 내밀고 오른쪽 다리 살짝 구부립니다. 그리고 오른손을 높이 듭니다. 그리고 왼쪽으로 살짝 구부려줍니다. 대각선으로 뒤로 하면? 아닙니다. 옆으로 살짝 그냥 구부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팔을 더 높게 뒤로 제낍니다. 예.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느껴지시나요? 네, 많이 느껴지는데요. 돌아오고, 네.
이렇게 2에서 3초 7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은 팔을 들고 있을 때 몸이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. 이제 옆으로 구부릴 때도 절대 돌아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일자로 딱 구부리고 팔을 더 뒤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팔을 뒤로 더 넘기게 되면 몸이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. 이쪽에 있는 근육이 충분히 스트레칭 되게 되는 거라서 요통이 좀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.
대체적으로 시원하고 근육 쪽으로 많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디스크 증상 있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. 신경학적으로 증상이 없지만 예방처럼 하는 것도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 좋았습니다. 오늘은 허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가무치 TV.